깊은 산골 강원도 양양의 어느 한 주택가. 이곳에선 아침부터 부부간의 논쟁이 일어났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됐으니까 우리가 각자 부모님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알아야 된다니까. 근데 너는 어머님이 뭘 좋아하고 그런 거 알아? 당연히 알지. 그럼 너는? 너 당연히 알지. 너 잘 안다고? 알지. 그러면 내기 하나 하자. 우리 주제 세 가지 정해가지고 진 사람이 물사대기 맞게 하자. 물사대기. 그래? 그래?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부모가 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얼마 전에 돌잔치도 했고 그 영상도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부모가 되니까 좀 느껴지는 게 뭐였냐면은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나도 어렸을 때 이렇게 키웠겠구나. 왜냐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육아가.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하게 돼서 서로의 부모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 게임을 통해서 저희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무슨 교훈 영상이 되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여러분. 그냥 게임하고 싶어서 앞에 연출했습니다. 자, 여러분, 주제는 이렇습니다.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 엄마의 발 사이즈, 아빠도 똑같습니다. 은혜도 똑같은 조건이에요. 제가 먼저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 이거 나 무조건 알지. 초밥. 제일 좋아하는 색깔. 빨간색. 발 사이즈. 235. 아빠는 빵. 회색. 270. 바꿀 기회 한번 줄게. 아니, 나 확신해. 나는 물사대기 한 대도 안 맞아. 어머니 거 쪼 여기 살짝 해볼게. 아, 너가? 이것도 재밌겠다. 나 어머니 팥빙수. 팥빙수? 초록색. 초록. 발 사이즈는 270. 오. 자, 제 거는 현재 이렇게 됐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음식? 숨퉁이. 숨퉁이가 여러분 모를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도치라고 그 제가 얼마 전에 잡아서 알로 가득 찬 생산해가지고 컨텐츠 했던 겁니다. 파란색? 파랑, 발 사이즈. 240. 야, 그래, 이건 알 수 있다, 너. 제일 좋아하는 음식? 술? 음식, 술 빼고 알콜 안 돼. 씹어 먹는 거. 빵. 오, 색깔. 흰색. 아니, 아빠 빨간색 할래. 발 사이즈 265. 자, 이제 내가 써볼게. 어머니 이거는 저도 똑같아요. 어머니 노란색. 아버님 제일 좋아하는 색깔? 네이비. 발 사이즈 260. 자, 이제 여러분 모든 준비가 됐습니다. 룰은 이래요, 은혜야. 앉아서 통화를 해. 바로 만약에 틀려. 그 자리에서 물사대기 많은데 맞은 거를 티내면 안 돼, 전화로. 아무렇지 않은 척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야 돼. 자, 저희는 이제 밖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졌어. 제가 언제 또 이렇게 은혜를 물사대기를 쳐보겠습니까? 여러분들 덕분에 쳐보죠. 합법적으로 나가. 엄마, 뭐 좀 물어볼게. 첫 번째로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엄마, 해물찜. 해물찜? 그럼 두 번째로 엄마가 좋아하는 색깔이 뭐야? 녹색. 녹색? 마지막으로 발 사이즈 몇이야, 엄마? 엄마, 245cm야. 그렇구나. 알겠어. 고마워. 내가 한 개 맞췄어. 너 하나 맞췄어? 녹색. 다음 아빠? 아빠 맞춘다. 아빠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그냥 먹는 음식은 뭐 요즘 뭐 돼지고기 좋아하지 뭐. 그럼 아빠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뭐야? 아, 빨간색. 빨간색? 그러면 아빠 발 사이즈가 몇이야? 아, 그렇구나. 알겠어, 아빠. 나 하나 맞췄다. 너 하나 맞췄어, 또? 네가 낫다, 나보다. 엄마, 아빠 미안해. 자, 선수 교체. 뒤졌어. 엄마, 엄마 좋아하는 음식 말해줘. 아. 아니, 밥 말고. 소고기. 그럼 좋아하는 색깔이 뭐야? 하얀 색깔.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노란색을 왜 지금 말해? 노란색. 아니, 잠깐 기다려봐. 엄마 발 사이즈. 발 사이즈 45. 45? 알았어. 나 40인데. 아, 자, 여러분, 참고로 아예 모르고 하시는 거지. 아예 모르고. 여보세요? 아빠, 아빠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김치찌개. 아, 그러면 좋아하는 색깔이 뭐야? 분홍색. 아, 분홍색. 아, 그러면 아마 발 사이즈 265? 잠깐만, 나야? 알았어, 아빠 다행이다. 아니, 눈에 들어가가지고. 미안해. 저기 한번 봐봐. 자, 어디? 자,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부모에 대해서 너무 모릅니다. 자, 여러분, 가자. 부모님한테 잘 합시다. 저희 이제 곧 라온이 오거든요. 라온이 데리러 갈게요. 어린이집 갔어요. 라온이도 안 치다. 여보, 라온이 오려면 좀 멀었는데 우리 그거 해볼래? 또띠아 게임 알아? 입에 물 머금고 또띠아로 한 대씩 치면서 하는 그런 게임이야. 왜 이렇게 나 요즘 힘들게 해? 우리가 힘들어야 곰팡이 분들과 은둥이 분들이 재밌어 한다고. 근데 여보, 미안해. 내가 방금 영상을 확인했거든? 내가 너무 세게 때린 것 같더라고. 맞지? 나는 너도 내가 세게 맞은 줄 알았어. 맞을 때 모르니까. 어쩐지 개 아프더라. 미안해, 진짜. 아니, 나 보면서 다짐을 했거든. 얼굴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물도 청량하게 좀 예쁘게 맞아야지.
오빠 절대 안 될 것 같은 거야. 내가 우선 살고 보자. 진짜 미안해. 난 몰랐어. 너도 날 세게 한 줄 알고 나도 재밌으려면 세게 세게 해야 재밌으니까 그랬는데. 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아 이거는 제가 욕 먹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또띠아 게임은 물 맞는 거 아니야. 또띠아 처맞는 거야. 아 그것도 아프고. 라온아 내게 놀았어? 밥 먹고 좋아졌다. 왜 그래? 그게 진짜 일리 없어. 밥 먹고 또띠아 사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라온이한테 이거 한번 보여줘 보자. 내가 여보한테 주는 거. 라온아 이거 봐봐. 봐봐 엄마가 준대. 뜨거워. 다 먹고 찍을게요 여러분. 염소는 젖소는 뭐 황소는 엄마 황소 개구리는 라온이 빠이빠이 잘자 잘자. 자 여러분 라온이가 잠들었습니다. 은혜와의 두 번째 대결 시작합니다. 바로 또띠아 게임. 아, 다이 불쌍하게 하지 마. 내가 너무 나쁜 놈 되잖아. 너가 졌어. 내가 졌어요, 여러분. 제가 졌습니다. 아까 물사대기 제가 너무 세게 때려가지고 은혜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세게 세게 때리라고 이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 저희는 지금 해가 중천이긴 한데 벌써 자거든요. 왜냐면 라온이가 새벽에 계속 깨가지고 저희가 일찍 잡니다. 라온이 밤새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일어나서 봐요, 여러분. 라삭라삭. 잘 자요. 아 목이 왜 이렇게 아프냐. 잘못 잤나? 목 아파? 되게 이상한 거 아니야? 은혜야 너 뭐야? 너 베개가 왜 움직여? 아 이거 비부아 수면 루틴 마사지 베개야. 베개가 마사지를 해준다고? 메모리폼 베개에 안마고가 탑재되어 있어.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목을 시원하게 마사지해줘. 아니 잠깐만 은혜야 혹시 광고야 이거? 응. 아니 무슨 내 채널에 계속 너한테 광고가 들어와. 너 누구야? 나? 광고 탑재 김은혜. 마스크 없이 하는 거 어때? 그래 계속 광고해봐. 3단계 강도 조절과 2단계 온열 조절 기능이 버튼만으로 쉽게 조절 가능하고 15분 안심 타이머로 마사지 받다가 잠들어도 걱정 NO! 또한 저소음 설계로 나처럼 달팽이관이 예민해도 잠들기가 가능하며 전자파 인증으로 인체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제품이라고. 잘한다 너. 또한 국내 유일 19 안마구이고 완전 무선형으로 2시간 30분 충전으로 무려 15일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또한 목, 어깨, 외에도 아 시원해. 등, 허리, 팔, 허벅지에도 사용이 가능한 롬나 꿀벅지네. 택디아디 은혜야. 아니요. 다방면으로 사용이 가능한 멀티 마사지기 역할도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뜯어버려 여름용 냉방 커버도 존재를 합니다. 여름에도 시원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야 목이 뽀송뽀송. 목이 뽀송뽀송은 억지 아니야? 억지라 그랬어 너 지금? 너가 누워봐. 어 목이 뽀송뽀송. 잘하네. 너 누구야? 나? 전대 김은혜.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고 싶다면 비브아 수면 루틴 마사지 베개. 광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덕에도 이렇게 오랜만에 광고 받았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밌는 영상 더욱더 많이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 누구야? 광고 첫째 김은혜. 자 여러분 라온이 어린이집 보내고 또 상만이도 또 챙겨야 되기 때문에 상만이랑 얘 새로 생긴 카페 왔는데 자 이렇게 펜스도 있고 좋습니다. 상만아 놀아야지. 여기서 뭐해? 그럼 둘째 가지면 이름 뭘로 짓고 싶어? 돌림 하고 싶어? 온으로? 아니면 라로? 아 둘 다 예쁜데? 그러면 라로 해보자. 라로 돌림? 응 라면. 진짜 웃기 싫었는데 뭔가 자존심 상했어 방금. 라가 진짜 어렵다. 라지. 아 뭔가 개 클 것 같아. 남자면 다른 게 크면 돼. 둘째가 남자야. 딱 태어나고 봤는데 어마어마한 녀석이야. 그럼 확 라지. 안 돼. 그럼 놀림만다. 무슨 라야? 자에라. 자에라? 무슨 지야? 자.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싸움 잘할 것 같은 이름들 있잖아. 덕 들어가자. 싸움 개 잘해 보여. 내 친구 중에 이래서 최덕배. 그 딱 들어도 좀 센 애들이지. 상만이는 싸움 못 터져. 상만이는 영화 풍행제로에서 문덕호 캡장 김상만으로 해가지고 싸움 잘하라고 지었는데 개 찐따예요 상만이가 진짜. 상만이를 놀래키잖아요. 근데 이 정도가 있어 알지? 살짝 놀래키면 상만이도 막 같이 놀자고 하고 하는데 이게 어느 순간 저는 살짝 놀래켰다 했는데 애가 빵 놀라면은 똥을 뿜어요. 그래서 거의 스컹크야 뭐야. 근데 그 의도치 않게 놀랬을 때도 그래. 갑자기 놀래키지 말라고 아니야, 해. 아니야 봐봐. 갑자기 천둥이
칠 때도 뿜는 적 있는 거 알아? 내 다리 옆에 앉아 있었는데 꽝 천둥이 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 발등에 뭔가 아 차가워요. 아 차가워하고 발 이렇게 냄새 맡아봐. 난 처음에 내 발 냄새인 줄 알고 병원 갈라 그랬잖아. 그만큼 쫄보라 애가. 다른 강아지들한테 적응 못해요. 근데 사람은 좋아요. 상마 일로 상마 일로 상마 인사해. 곰팡이 문화 때 헌터 김이야. 라온이 낳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많이 못 챙겨주는 게 있어요. 아기 챙기기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은혜가 옛날에 반성해야 될 멘트를 하나 친 적이 있어요. 상마이 처음 딱 데려왔을 때 키울 때 저희가 진짜 애지중지 상마이를 키웠거든요. 막 내려 저 멀리 꺼져. 정말 애기처럼 저희가 키웠는데 은혜가 그때 당시 뭐라 말했었냐면은 애기 키우는 거랑 비슷할 것 같은 애인데 실제로 어때? 걔 주둥이 존나 찢어야 돼. 과거의 너로 돌아가서? 급이 달라. 아, 물론 강아지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당연히 강아지도 힘들거든. 근데 이거야. 잠을 알아서 자고? 그래.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아. 강아지는 혼자 집에 있을 수도 있어. 애기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너무 시도 쌀 수 있고. 그래 맞아. 홍카도 쌀 수 있고. 맞아. 여보는 요새 막 그런 거 하잖아. 독사와 그거. 옛날에 연애불변의 법칙 그런 거. 옛날에 연애불변의 법칙 해가지고 여자나 남자가 자기 애인한테 이제 신청을 하는 거예요. 다른 여자나 남자를 붙여놓으면은 과연 넘어갈까? 술자리 이런 데서 헌팅을 할까? 넌 어떨 것 같아? 나는 씨 뺨때기 바로 치고 돌려보내지. 어떤 그거야? 그 기준이? 해루질을 하다가 만나서 자만추야. 해루질을 하다가 하면서 도와달라고 해봐. 우연히 만난 거야? 해루질 하는 곳에서? 혹시 하면서 탕탕. 근데 해루질 아 예 알겠습니다 해서 요거는 개고요 요거는 뭐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너가 상상한 건 뭐야? 막 손 줘보세요. 집게를 여기 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 아니 물에서 선생님 한 번 짝짝꿍 물에서 손 만났어 이렇게 했어. 잡았어. 그럼 나도 이 덥석 잡지. 병신. 방금 여러분 표정 봤어요? 표독스러운 표정이 바로 요겁니다. 반대로 가보자. 너가 키즈 카페에 갔어 라온이랑. 라온이랑? 너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은 너가 펜션에 친구들이랑 놀러 갔어. 라온이 나한테 맡기고. 근데 거기 세 명이서 갔는데 거기에 세 명 남자가 있는데 몸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모델 출신인데 키 187 이상들. 선재야? 선재 같은 느낌이야. 합석을 하재. 어떻게 할 거야? 친구들 다 솔로야? 친구 둘은 솔로야. 그래도 안 되지. 걔네가 날 눈치를 보겠지. 그럼 내가 원하는 그럼 나는 유부녀라고 말하지. 아. 저 애도 있어요. 아. 네, 배 갈라서 나왔어요. 그거 이거 보여줄 거야? 그걸 보여주기엔 너무 밑에야. 그럼 다 보여주는 거야. 어우 큰일 날 뻔했네. 저 그냥. 상만아! 저기로 가려고 했어. 일로와 상마. 왜 이렇게 느리게 와? 상마야 무슨 강아지가 그렇게 느리게 와. 빨리. 여보 연애에 누구 닮았다는 소리 들어봤어? 그 너가 나한테 옛날처럼 말했던 김사랑 빼고. 아 진짜 나 리정. 아 리정 맞아. 그 느낌이 확실히 있어. 넌 누구 닮았는데? 나? 김우 상마 동생 왔다. 마중 가자 마중 가자. 나가라 달려나가. 라온이 왔죠? 왜 이렇게 심각해 표정이? 너 선생님한테만 좋아가지고 왜? 아침에 맞아 나한테는 인사도 안 해줘. 어떻게 하는데? 그냥 모르는 사람. 진짜? 그래서 선생님이 엄마 왔잖아 인사해 이렇게 하는데 라온아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가 얼마나 잘해주던데. 당연한 거지만. 라온아 내일은 주말이니까 우리 동물원 가자. 알겠지? 들어가 이제. 상만아 들어가자. 상만아 들어가자. 상만 들어가자. 그렇지 개 빨리 들어가네 정 떨어지게. 자 여러분 오늘 주말인데 비가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장마가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라온이랑 집에서 버티기가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실내 이런 데 좀 찾아봤는데 저희 동네는 여기 실내에 놀 게 이마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릉 쪽으로 찾아보니까 제가 옛날에 생각났던 게 애니멀 스토리라고 있잖아요. 거기 사장님이랑 또 영상도 몇 번 많이 촬영을 했었는데 거기가 또 이전을 했대요. 아주 크게 이전을 했대 라온아. 너무 재밌겠지. 자 그래서 우리 라온이가 동물도 좋아하기 때문에 동물 좀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 오늘 화장 힘 좀 줬네. 얼공하지 얼마 안 돼가지고. 가까이 해도 은혜가 피부가 참 좋아. 얼공 처음 영상할 때 너가 멀리서 이렇게 숨어 있었잖아. 그거에 은둥이 분들이 너무 귀엽다고 좋아하시더라고. 댓글 다 읽었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잘하는 친구를 오랫동안 숨겨놨네 아주 그냥. 이제 이러다가 자기 얼굴이 나온 거에 적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를 갈굴 때 아주 그 표독스러운 표정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가자 은혜야 그만해. 자 그래서 지금 애니멀 스토리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도착했는데 우와 엄청 커졌습니다. 아 뭐야 선생님 안녕하세요. 와 많이 컸다. 많이 컸죠. 엄마 닮았네 다행이죠. 우와 이거 봐봐 은혜야. 철갑상 있잖아 철갑상. 소중 가물치. 아빠 다 잡아 먹었었어. 너도 나중에 먹을 거야. 엄마도 먹었었어. 엄마 지금 순수한 척 하고 있네. 엄마도 먹었었어. 우와 이거 진짜 전기맥이에요? 손도 못해요. 와 진짜 다양한 거 있다. 우와 은혜 일로 와봐. 고래 보고래. 나 처음 봤어 이런 거. 민물 보고예요? 네.
먹진 못하죠? 네. 어, 왜 라오나 뭐 있어? 이거 찾았어? 야 이게 식이물고기 피라냐 은혜야 너 이거 먹었었지 저번에 나랑 같이 한번 아 여기 먹는 얘기하면 좀 그렇다 물고기 맛마줄까? 우와 라오나 이거 봐봐 라오나 너 집에서 뭐잖아 왜 그래? 사료인 줄 알았는데 아, 여기 물고기 보고 우와 이제는 아빠가 한번 줘볼까? 엄마가 한번 줘보는 거 어때요? 아니 아빠도 줘요 엄마가 한번 줘보는 게 내가 용감한 척 재밌다 우와 엄마 잘했지? 박수 쳐. 얘도 긴장해서 지금 먹고 있어. 이거 봐봐. 너무 예쁘지? 젖소 같잖아. 음메 한번 해. 아 싫어. 라온이 봐봐. 라온이 엄청 집중해. 물멍 좀 시켜줘. 내가 나가서 담배 피고 와. 옛날에 청계천 가면 요런 거 분양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한두 번 키웠었는데 재밌더라고요, 엄청. 너 정갈 올릴 수 있어, 손에? 언니? 근데 라온이가 해보라고 하면 엄마. 같이 한번 해볼래? 아니. 그게 어떻게 극화 체험이에요? 아이를 위해서 교육하는 엄마의 과제 아니에요? 지금 갈게. 마블 과제가 미스테리 과제랑 똑같은 거죠?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몇 번씩 발견이 되거든요. 얘네는 또 처녀 생식을 하기 때문에 그냥 요 상태에서 바로 자기가 새끼 까고 하더라고요. 치과제들 이제 많이 보이죠? 어디 있어요? 여기 유리테리에도 붙어 있고. 이거예요? 번식한 거네. 너 멋있지. 네, 얘네는 뭐 독은 약해서 예. 위험한 애는 아니에요. 우와, 야, 라오나. 오, 역시. 아, 라오나 피가 있구나. 이야. 지내면 좀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와, 뭐예요, 이게? 소라게. 너무 큰데요? 육지 소라게예요? 네. 와, 진짜 크다, 이거. 오, 좀 무서워요. 물리시면 되죠. 타이거 살라만다라고 하는 거야. 왜? 엄청 귀엽지 않아? 꼬리 있는 거 싫어하세요? 어, 꼬리 있는 거 싫어. 쥐 싫어하고. 쥐에 미쳐요. 네. 얘는 뭐 집에 있습니다. 많이 크죠? 요만해요. 걔 암컷이어가지고 그래서 브루님이 엄청 큰 거 있잖아요. 결혼시키고 싶다고. 진짜요? 응. 곧 데려가신대. 왜?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어? 아 나 아팠어. 얘도 수리남에 있는 개구리. 얘도 등에 자기 다 빵꾸내가지고 거기에 새끼 박아놓고 자기 희생해서 키우네요. 와, 근데 그거 너무 징그러워. 징그러운데 너 지금 네. 부모의 희생을 아니 근데 이렇게 여기 막 동글동글하게 맞아. 이렇게 오면 징그러운데 올챙이가 다 태어나면 다시 탈피하면서 없어져요. 아 없어져요? 네, 있는 게 아니라 원래 돌아오기 때문에. 우와 진짜 신기하게 생기긴 했죠. 우파루파? 얘 라온이가 좋아해서 내가 한번 키워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징그럽대. 거짓말. 어우 영광. 그러니까 한장 하겠어. 왜? 저기 뭐 있어. 뭐 있는데? 절대 못 가? 아니 저거 뭐야? 저거 쥐 아니라 태구. 대구. 대구가 토끼 같은 거야. 괜찮아 일로 와. 은혜야. 아니야. 진짜 귀엽다니까? 엄청 부드러워. 정말 한번 진짜 진짜 부드러워. 미친 듯이 부드러워. 진짜로 만져봐. 진짜 부드러워. 한번 더 만져봐. 왜? 부드러워서. 이렇게 놔도 가만히 있을 정도로. 이미 빨라졌어. 이거 봐. 뭐 왜 뭔데 뭐 있는데? 저기 그래서 꺼내줘. 나가고 싶은 건 알겠는데 빨리 와. 얘는 원래. 잡거나 그래도 불법이어서 못해요. 네. 문화재청하고 합의하에 교육을 하는 목적으로 데리고 있는 애. 교육 목적으로? 오오오. 우리나라에는 거북이 종류는 자라하고 이 남생이밖에 없는 거. 맞아요. 집에 저희 키우는 늑대고기를 봐서 감흥이 없는 거. 이거 봐봐. 내가 너 진짜 싫어할걸? 목 봐봐. 아... 내가 이때까지 본 너의 리액션 중에 제일 재밌었는데? 쟤는 악어죠? 저게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나도 어렸을 때 그냥 쉽게 이제 키울 수 있었거든? 근데 어느 순간 저게 구하기도 어려워지고 우리가 키우는 건? 우리가 키운 건 얘지 달라 이거 봐봐 진짜 커 완전 달라 얘 봐봐 혀 봐봐 지렁이 같은 거 있지? 저걸로 유인해서 먹는 거 와 미쳤다 악어거북 진짜 오랜만에 봐서 와 너무 좋다 우와 얘 진짜 크다 아빠보다 나이 많아요 저거 나이 많아요? 45요? 네 육지거북을 풀어놓고 키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애기 때부터 그러면은 사람은 안 물고 이렇게 습관이 들리나요? 육지거북 중에서도 대부분 저런 설가타나 레오파드 이런 애들은 안 물어요 그렇지 은혜야 안 무운다고 하시거든? 그러니까 우리 라온이랑 한 마리 같이 해가지고 영원한 동반자로 우리 늙으면 라온이한테 다시 이제 아빠도 상관이 귀여운 거 이거 봐봐 뱀 중에 제일 귀여워 아니야 은혜야 네가 생각하는 귀여울 수가 없어 있어 넌 보면 달라 귀엽지 않아요? 아니 귀엽게 생겼잖아 얼굴 봐봐 라온이 오 라온이 만질라고 하는데 왜? 괜찮아 안 물죠? 올려드릴 수는 없어요 아 그렇구나 동물화가 바뀌면서 교육 목적으로 등만 터치하는 것만 가능하고 와 그래요? 그런 것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은혜야 엄마 용기 한번 보여줘 아니야 무슨 용기야 엄마 보였으면 좋겠어 라온아 네
이런 식으로 한번 쓰다듬어. 쓰다듬어. 네, 그래. 결 하나로. 레오파드 개코 집에 지우이랑 똑같은데 꼬리랑 이런 게 달라 완전. 뭐가 다른데? 꼬리가 엄청 뚱뚱하고 얼굴도 더 순해. 귀엽게 생겼어. 아, 얘는 괜찮으세요? 아, 내가 이 키우는 애들은 괜찮아요. 어, 근데 안 키울 거야. 그냥 보는 거야. 내가 레오파드 개코보다 더 순해요. 더 순하고 더 느긋느긋하고. 여러분 강릉 애니멀 스토리 많이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박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라온이랑 놀러 올게요. 라온아 빠이빠이. 박사님 빠이빠이 해야지. 라온아 빠이빠이. 빠이빠이 빠이빠이. 라온 빠이빠이 빠이빠이. 죄송해요, 제가 교육을 잘못 시켰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날 자는데 지금 아침에 라온이 어린이집 보내고 오늘은 상만이랑 좀 놀려고 합니다. 상만 손 여기인데 왜 손을 거기다 해. 손 엎드려. 상만 엎드려. 너 간식 줬는데 말 들으면 진짜 가만 안 둬. 너 진짜 바로 엎드려 하기만 해봐. 엎드려. 던질 테니까 받아 먹어. 못 받아면 뺏을 거야. 뺏을 거야. 받아 먹어. 아, 이거 뺏을 거야. 상마이 데리고 애견 카페에 왔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브이로그가 이제 아마 요거까지 지금 이 토크쇼를 마지막으로 이제 좀 할 것 같은데 어떤 주제로 토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항상 토크의 주제는 제가 정하는 거죠? 너가 이제 이 주제의 아이디어가 좋기 때문에. 은혜가 말은 잘 못해도 예를 들어 난 방구 끼는 게 공기 뭐라고 했지 아까? 공기를 많이 마시면 방구가 큰데 소리가 아이 이거 보세요. 말의 연결을 아예 잘 못하거든요. 방구가 심지어, 큰데 냄새가 안 난대. 공기를 많이 마시면 방구 소리가 큰데 냄새가 안 난다. 왠지 아, 빨리 말하고 싶은데 내 말이 안 따라지니까. 그러니까. 공기를 많이 마시나 봐.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거. 그래 그 맞아. 그러면 네가 다 알아들었으면 좋겠어. 이게 뭐냐. 주어를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나는 얘기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말을 싸가도 볼게. 아니 그랬으면 좋겠다 이거지. 아니, 어떻게 니 어깨를 보고 내가 싸가지럽게 얘기를 해. 그러면 아침에도 좀 아침에 어떻게 싸줘야 돼? 근데 우리 이 주제 뭐 부부싸움이야. 오빠 뭐 챙겼어? 했는데 너가 어? 뭐 챙겼냐고? 어? 그거 이렇게 했더니 너가 한 5초 있다가 어 해가지고 내가 뭔 생각을 해 이러면서 못 들었으니까 생각을 하지 이렇게 하면서 진짜 과장 진짜 괜찮아. 니도 인정하지. 아니 니도 웃는 거 봐. 이게 뭐냐면은 내가 오빠 담배 챙겼어 이렇게 물어봤어. 장난 이거 오빠 가방 챙겼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 상황이 뭐였냐면 은혜는 뒤를 돌아서 집으로 가는 상황이고 나는 너의 뒷모습을 보고 있었어. 근데 사람은 아가리가 지향성이 말이야. 앞엔 들리는데 뒤로는 안 들려. 말이 앞으로 가잖아. 그래서 너가 담배 챙겼어. 아니 가방 챙겼어. 가방은 챙겼어 했을 때 이게 난 뒤에 있었으니까 안 들리는 거야. 그리고 은혜 목소리가 작아요. 그래서 이런 마이크 채워도 롬만하게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내가 어? 한 거야. 근데 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못 들으면은 은혜는 짜증을 내. 그래서 나도 추측을 계속 그 5초 동안 진짜 여기서 뉴런 5바퀴 돈 거야. 뭘까? 가방인가 보다. 어 챙겼어 라고 했는데 근데 왜 이렇게 못 들어 이렇게 짜증을 내니까 나도 거기서 네 목소리가 아가리가 지형성이다 이게 틀리겠냐고. 그래서 나도 이제 화는 아니고 네가 작게 말할까 못 알아듣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는 뭐 네가 작게 말할까 못 알아듣지 이렇게는 안 했다 이거야. 솔직히 너도 인정하지? 아니 아 또띠아 게임 지금 했어야 되는데 내세게 칠 수 있었는데 나도 그러니까 우리 거의 서로 거의 볼 뚫렸어. 너 여기 점 없어졌어? 아니면 다 점되거나 이렇게 짜증나는 게 뭐냐면 아 뭔데 나는 거의 내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약간 이런 경우가 있어. 너도? 근데 진심으로 너는 나도 있어. 진짜 한 조금씩 한 마리씩 보태. 조금씩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보탠다고. 근데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그 서로의 사람 성향이기 때문에 다 맞춰달라고 할 수 없고 은혜가 말을 크게 하든가 내가 더 잘 듣든가. 근데 내가 더 잘 듣는 거는 어렵잖아 은혜. 사실 아니지. 왜? 작게 들으면 그걸 적응을 해가지고 작게 듣게 된다니까. TV 같은 경우도 너 어느 순간 좀 작게 볼 때 있다 있다니까? 단 한마디만 절지 않고 완성형으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방금 은혜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하에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셨을 거예요. 제가 다시 번역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TV나 이런 거를 작게 들으면 작게 말이 나간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 외국인이야? 거의 방금 외국인 수준이었어. 방금 너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 작게 듣게 되면 작게 들을 수 있어. 너 가끔 작게 들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뭔 말인지 다 알잖아. 모르시지 어떻게 알아? 알잖아요. 솔직히. 솔직히 말해봐. 왜 곰팡이 운동님이 뭐라고 해? 아니 솔직히 말해봐.
솔직히 말해봐. 모르겠죠? 모르겠죠? 알잖아. 다 바지가 들리지. 이건 마이크 때문에 들리는 거잖아. 와, 너는 웅변대회 나갔으면 세상에서 제일 많이 저는 웅변대회 나간 사람 될 거야. 마지막만 크게 하면 돼. 웅변대회. 뭔데 마지막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목소리 크게 안 내는 이유가 또 이 때문에. 아, 성대가 안 좋잖아. 이거 오해가 있는 게 지 추측이에요. 성대 근육이 없는 거. 진짜 이게 병원 안 쓰다 가서 보니까. 뭘 한 게 아니라. 근데 원래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쓰다 버릇해야 목에도 근육이 생긴다고. 소리를 질러본 적이 없으니까 조금만 크게 하면 삑사리가 나거나 하는데 네가 삑사리 나면 아무도 안 웃는데 자기가 이러면서 둘이 있을 때 웃는 거잖아. 너가 삑사리 나면은 웃는 거 나밖에 없잖아. 창피하지 그래도. 에이 뭐가 창피해. 삑사리 날 수도 있지. 내가 창피하면 창피한 거지. 아 맞아. 참 미안해 미안해. 난 그거는 나한테 창피해. 나 설레? 나한테? 아니 그건 아니지. 사람으로서. 근데 나한테 안 설레? 설레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럼 난 이상한 사람이네. 또 존나 쇼하네. 그 목소리마다 진짜 킹받아. 왜? 목소리가 좋아서? 아니 소름 끼쳐. 너 욕먹는다 이거 진짜로. 다 장난이야. 그래도 은혜가 저 엄청 많이 위해주고 안 그러면은 컨텐츠 하러 내보내주지도 않았겠죠. 컨텐츠 하면서 나갈 때 내 불만 있어? 불만이야 많지. 여기 시청자분들한테 틀어봐. 너가 주말에 나가면은. 자 여러분 애기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받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재밌는 브이로그로 찾아뵙고 라온이 커가는 과정 같은 거 좀 많이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터 빵요. 틀어봐 은혜야. 틀어봐. 쓱!